피해를 18이고 희귀 유무를 획득. 짠. 와, 합의금 부자다. 노자 돈각입니다. 여기서 황금우산까지? 진짜 죽기 전까지 두둑하게 땡기겠는데? 쌓이는 노잣돈. 반복.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너무 좋고. 사실 디펙트한테 제일 좋은 카드는 레이저 포인터가 아닐까. 초강몸 또 나왔어? 아까처럼 또 그렇게 되기 싫은데. 근데 육각령이네. 육각령이라고라? 육각령? 빨리 파워 카드랑 스킬 카드. 챙깁시다. 조각모음 1뎀 서슴. 관로 감사합니다. 유기농 가지 볶음 민망하십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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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계 먹으니까 왜 이딴 거 나오지? 역학이다. 공짜 역학. 이걸 역학을 뽑네. 편한 킹기가타. 오예, 노갈. 전타까지? 아, 잠깐만. 나 전기역학. 아니, 근데 보스 육각령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하. 킹선 가슬기. 컴파일 드라이버. 아, 이제 엄청 저거 가격만 비싸고. 드릴. 방어도를 넘어선 피해를 줄 시 취약을 2 부여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 오호. 킹선 가슬기 하나 넣어야 되나? 행꽃 PYS 님 반갑습니다. 나 앙카우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수비 카드 너무 없는데. 스탱요. 조각 모음 있으니까 축전기 넣고 냉기 찾아보고 싶은데 나올까 과연? 나올 리가 없지.
수비 공격 비율요? 눈앞에 뭐랑 싸워야 될지가 중요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적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비 카드 많이 넣으면은 저거 뭐야 선택받은 자 요런 애들한테 힘들잖아요. 3층에 있는 머머리나 뭐 저 이상한 거 싸우기도 힘들고 귀족 그렘린한테도 머리 깨지고. 그래서 눈앞에 뭐랑 싸울 거냐 이게 중요하죠. 킹슬 갓머니 터보 평영 넣을까 그러면? 취약 걸린다. 꽃 스택 쌓읍시다. 해시계도 쌓고. 아~ 일제 사격. 축전기 일제 사격? 뿔칸데. 넣자. 냉기 부채 언제 어디서 가져오지? 언젠가는 아니 핸드 그지간에 뭐 언제나 그랬으니까. 죽겠니? 전류 타격. 나 죽는다. 간신히 살았네요. 하위모 코어서지 메아리의 영상. 메아리 전차? 메아리 쓸 코스트가 안 나오잖아요. 정말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써지. 아스트롤랩이 낫다. 편향 가자. 편향 가자. 미니게이밍님 관로 가십니다. 아이고 수비카드 어디 가냐. 최적화 찍기 헬로월드. 진짜 희한하게 나온다. 잠깐만 헬로월드 강화되면 선천이잖아. 아, 저런게 선천부터면 어떡하냐. 여기로 갑시다. 상점고
헬 오월드. 찍기 킬각이죠. 아니네. 어, 세상에 약화? 약화 왜 못 받지? 약화라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언제 약화 걸렸어? 컴파일 드라이버 용의장치. 용의장치 넣을까? 저거 야구공 나오면은 반으로 갈라버리게. 어, 남궁필립님 반갑습니다. 바인곡물들. 근데 지금 수비카드 수비 2장 평형 1장밖에 없어서 저는 좀... 아... 강몸 넣을까? 이거라도 쓰자. 죽을 것 같다. 으아. 고구마 자식. 성기 지금 필요도 없네. 아까 영채와한테 죽었기 때문에 눈 핥기기다. 답수님 관로 감사합니다. 눈할 퀴기. 별바람신님 반갑습니다. 타격 꺼져. 냉정함이 나왔네요. 냉정함보다는 지금 빙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냉정함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꽃샘 수위도 넣을까 그러면? 아우. 빠꽁. 아니 되게 공격 카드밖에 없어요. 방어도 포션 자고 한 번 더 자고 상점. 바인곡물들. 코어서지가 큰일 해주고 있죠.
야구공 은퇴 잡냐? 할퀴기 최적화. 컴파일 드라이벌 재사격 증기 장벽. 증기 장벽은 헬로 월드로 뽑자. 재활용 있으면 헬로 월드 쓰기 훨씬 편하죠. 컴파일 드라이버 이미지 없네. 근데 지금 어차피 두 개밖에 안 굴려서 넣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빙하는 언제 나오죠? 펜타그래프 오리아르콘 그 빙어 그 빙어 그 빙어. 그래서 빙하는 어딨죠? 오리아르콘까지 나오니까 수비 더 필요 없었네. 수비 지워야겠다. 피지컬! 와우! 놀라워라. 오리아르콘 방어도 물량. 동전 산거 가능한 갓겜. 해보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 FTL 창공지능 넣을 걸 그랬네? 잠깐만, 잠깐만. 보스가 저거니까 당연히 창공지능이지. 죄송. 야, 어디 갔어? 야! 야, 밑장 빼기! 야! 야, 내 거 어디 갔어? 야, 내 카드 어디 갔어? 야, 내 카드 다시 가져가네? 내 미래가 암울해진 거를 암시하는 건가? 야, 망했네. 아, 졌네. 전에 졌어. 암전이라도 쓸 걸 그랬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10방어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돌려봐야지. 살긴 살았다. 후벼파기. 뭘 넣어도 보스 잡을 그게 안 되는데. 일반 카드에는 어둠 구체 넣어주는 것도 없고 아까 암전이라도 집을 걸 그랬다. 창공지는 걸러서 졌잖아. 헬로월드에서 나온 후벼파기는 또 플러스 적용 안 받아서 창공지능 집었으면 2층 깼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진 것 같은데. 아, 나 전류 타격 있구나. 아모른 직다.
나에게 전류 타격이 있었다니.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얄팍한 희망이 남아있어. 수비카드 핸드에 잡아놓죠. 이런 젠장. 막긴 막았네. 예, 뭔 눈알 튀기만 저렇게 많냐. 공허. 아니 진짜 눈알키기만 엄청 많네 되게. 이놈 시키 헬로월드가 해냈다. 아무튼 그럼 유성 타격이라고? 저거는 좀 핵분열 지금 축전기랑 같이 쓰면은 괜찮을 것 같죠? 갑분싸 짱분열 핵분열 뇌우 전타 뭐 이런거 판도라 두 장밖에 안 바뀌니까 필요없고 핵배터리 이제 뇌우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기 빠르게 시전해서 전류 타격으로 게임 끝낼 수 있게 상점부터 가보죠. 아 괜히 상점부터 가나? 흑옷에 사실 인질세임 인진 일진세입니다. 개쌤. 아니 근데 진짜 빙하 왜 안 나오냐. 하긴 뭐 잘 나오는 카드가 아니긴 하지. 터보 용해장치 도약 도약 융합 긁어내기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되게 있지 있으면 되고 타격이나 지울까? 끝없는 타격 혐오 정당한 혐오입니다. 스테로이드 포션 전기 고체 이거 하면은 25 체력 회복되거든요. 다른 선택지보다 훨씬 좋을 것 같네요. 펜터그래프 개꿀이잖아 이거. 이거 승천 올라오면서 진짜 엄청 좋아짐. 킹타그래프
보스 잡을 때 서지 스테로이드 하면 되겠네요.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가지를 줘요? 잠깐만. 아, 이 게임 이상해.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가지. 가뿐가. 비비지님, 구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가지를. 헬로월드 2장. 이게 그 안녕 로봇인가? 슬슬 딜 딸린다. 방법이 없나? 에너지에서 잘 나왔다. 궤돌 눈알. 코스트 한참을 남네. 이래도 헬로월드가 아닙니까? 역시 짱로월드, 간로월드. 너무 좋고. 강화 헬로월드 5장? 강화 헬로월드 4장 정도는 쓴적 있는 것 같은데. 가지 볼수 있는 카드라도 안 나오나? 핵분 10불. 보스가 가난해지는 거는 보스 보상이 적어져요. 여기서 메아리가? 띠용. 왜 이렇게 버릴 게 없지? 왜 저렇게 약해? 망했어요. 나 죽어요. 터보 두번 쓰자. 미래가 뭔가요? 그런 거 몰라. 예, 잡았다. 데이터 디스크 나온 거는 정말 좋네요. 아, 재활용, 헬로월드 재활용도 되고 가지도 볼수 있고. 재활용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킹성 짱격 재활용 간다. 되게 재활용할 게 너무 많어. 드림 캐쳐. 하나 더 보신단다. 에에. 와 미쳤다. 큐 큐. 4개월. 아유 블루 MTC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4개월 감사합니다. 찍기랑 최적화도 돌리기 편하니까 재활용 개꿀. 강몸 아이고 이런 체장. 아, 눈알 퀴기는 저 헬로월드가 줄거야. 아니면은 냉정함을 버릴까? 저거 항아리 할 때요. 네, 뭐 하나 버리기 쉬운 게 없네. 눈알 퀴기 저거 진짜 필요한데. 가지에서 나오겠죠? 가지가 아니라 헬로월드. 헬로월드에서 나오겠지? 방심했다. 이거 쓰면은 4코스트니까 24면은 못 막네. 그냥 이렇게 할까? 별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더... 핵불 또 나왔어? 에너사이저도?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요것들 버리고. 아니다 냉정한 뿔이구나.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버리고 냉정함으로 파지직을 다시 쓰고 꽃샘 수위 지우고 핵분열 편향이다. 편향 서질 편향. 구체가 하나도 없어서 일제 사격을 못쓴. 헬로월드라서 한 장 더 썼어야 했구나. 도약 재활용. 서지 편향이니까 잡겠죠. 축산기 구체 없는 구체덱. 전타 나왔다. 스테로이드 또 나왔다. 스테로이드 서지를 쓸 때가 왔다. 상점 가봤자 돈도 없는데 강호나 하시죠. 스테로이드 서지도 됩니다. 가능. 핵분열 재활용 에너세이저. 에너자이저 두 번 뜨는 거 왜 이렇게 좋지?
피자맛 떡볶이님 반갑습니다. 어, 눈알 킥이 리필됐다. 헬로월드 두 장이나 쓸 필요는 없겠죠. 눈알 킥이 다시 충전하겠습니다. 강화할 것도 딱히 없다. 번구 강화. 가지 덱 수준 48딜. 헬로월드 축전기. 축전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헬로월드는 나도 모르겠다. 알고 재활용이 또 나와. 야, 왜? 불만 있어? 재활용 두 장이면은 더 가지보기 편할 것 같긴 한데. 와, 버퍼다. 버퍼 지금 쓰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거든요. 플래피 슈님 반갑습니다. 일진세 너무 센데. 무지개가 거기서 왜 나와? 함서드림. 계속해서 체력이 줄어든다. 빙하님 드디어 왜 이제서야 나오셨죠? 왜죠? 거 빨리도 나오시네요. 빈정 상하게. 엥? 탐색 쓰지 말걸. 으악, 파괴광선이다. 써지 안 나오나? 버퍼는 이제 쓸 수 있고. 이제 파워카드 쓸 수 있으니까. 버퍼 일발 상전. 가지만 좀 잘 해주면. 공허에서도 카드를 볼 수 있다.
제 구성 저것도 지우자 짜증나는데 그냥 도움도 안되는 거 자꾸 자꾸 나와. 아, 몇 뎀이야? 이거 왜 표시가 안 돼? 39뎀인가? 아, 첫 턴에 공격 오면 짜증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첫 턴에 저거 말고 딴 거 들어. 차라리 첫 턴에 때리는 게 상대하기 편한데. 아, 뭔 합학이요, 씨. 치크치크님 걸로 가십니다. 이렇게 세네 저거.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래야 15르죠. 먼저 먹으면은 5밖에 안 오름. 아시겠죠? 근데 나 죽는다. 먼저 먹으면 저거 지워져서 한 개밖에 못 없앨걸요? 여기서 4장 다 써서 힘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부터 쓰지? 핵분열 쓰면 다음 턴 보기 애매해지는데 또. 한발님 반갑습니다. 너무 아프고. 주광봉 꽃샘수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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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세 장 못 쓰네. 큰일 났다. 세 장을 못 써. 여기서 그냥 레디를 할까? 적어도 죽진 않는데. 망할 놈의 달팽이. 아으, 이거, 아니. 파워카드 뽑을 좋은 방법 없나? 가,
가지를 봐야 파워카드를 뽑는데. 가지 볼 방법이 없네. 여기서도 6장 못 쓰고. 팔로 감사합니다. 아람. 발음이 센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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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돌겠네. 이제 힐 패턴 나오네요. 아니네. 23방어 돌렸습니다. 쟤 왜 힐 패턴 안 써요? 아, 이미 썼어요? 그냥 0 회복한 거야? 아, 6킬을 했어요? 24 곱하기 6. 엥? 일제 사격이 이걸. 와, 하이랜더. 와, 가지. 답은 일제 사격이었다. 일제 사격만 꼬박꼬박 때렸어도. 구체로 좁히는 겁니다. 구체 가장 좋은 활용법. 구체를 들고 좁힌다. 제네타 우클릭. 조각 모음 축전기 있으면 구체대 아닙니까? 인정. 인정. 단박식 괴물무.